재물 행동을 구현하게 되었고 그동안 상대적으로 거리가 멀었던 이쪽으로 우리 보천을 중심해서 북쪽에 있는 영도 관동 이동 영주명민들에게 더욱더 다가가는 그런 재무 행정의 서비스 차원이 이루어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넓은 지역으로 인해서 그동안 포천시, 신읍동 등 중북부 지역 납세자들이 국세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남쪽의 서울 소재 본소로 긴 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불편함이 그동안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통합 민원실을 개소함으로써 포천시 납세자들의 시간적, 일시적 소요비용을 많이 절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둘, 셋! 안녕히 계십시오.